안녕하세요. 경제사이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소통상센터장이시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 김인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될지에 대해서 내기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께서 교체가 된다라는 것에 거셨는데 교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을 득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 있는 이런 의미가 총선에 있는 있어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먹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해리스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될지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도 그 미국 쪽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해리스 쪽으로 빨리 결정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컸던 거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의회 내에서 하원이나 상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을 위해서 당신이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의원 수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압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지 못한 건데 11월 선거가 있는데 이때는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선거는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근데 그게 바로 이번 11월 달에 선거가 이뤄지고 또 상원 의원도 3분의 1을 선거를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11월 같은 날 이뤄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면은 노쇠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이번 선거 졌네 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11월 달 투표장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투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선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쇠하고 그다음에 또 인기가 정말 없어지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 사람이 계속 남으면은 자기네 선거에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수가 바이든 대통령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대항마가 누구냐?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나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결국은 해리스가 이 지명권을 얻게 되는 대의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이제 선거 자금의 문제도 또 봐야 돼요. 지금 해리스가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가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거 모금 캠페인을 하게 되면은 벅찰 거예요. 트럼프와 벤스가 이미 다져놓은 그 선거 자금과 규모 면에서 승부가 안될 텐데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이미 같은 티켓으로 팀으로 원래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은 바이든과 해리스 모두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또뭐 아시겠지만 역시 부통령을 또 했었고 하니까는 또그 자기가 선언을 한 즉시 많은 모금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지명도가 다른 또그 잠재적 경쟁자들에 비해서 있었던 것도 또 해리스가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누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후보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리스하고 그 바이든이 좀 정치적 동지일 수도 있는가요?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바이든과 해리스는 똑같을 거다. 아, 네. 정책적으로 별 차이 없을 거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해리스가 뭔가 특별하게 했다는 거는 우리 모르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왜냐하면 같은 팀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이 본인이 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적 연구를 해서 내가 대안을 뭐 제시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도 전혀 없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최초로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고 이제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간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저도 이제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하는 건 2021년부터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경력, 그 상원의원을 하고 있었고, 이제 부통령 이제 지명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명성을 쌓은 거는 2010년대 초반부터 바로 캘리포니아 주위 검찰총장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저희 카말라 해리스의 경력인데요.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리버럴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혹자는 이 사람이 레디컬하다라는 말까지도 듣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들을 벌여요. 그 대형 은행들이 뭐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대형 은행들인데, 예를 들어서 JP모건, 그 다음에 시티뱅크, 그 다음에 BOA 이런 애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또 실제로 거기서 이겨서 수억불 정도의 과징금 이런 것들을 물게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을 거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얻었던 어떤 평판? 이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 약간 반 비즈니스 아니야? 반기업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낙태권의 문제가 사실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낙태권에 대해서는 강한 옹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낙태권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여성들이나 뭐 히스패닉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죠? 이제 히스패닉계 같은 경우는 낙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지, 뭐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지지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가 자기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게,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이 이제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문제, 경제 문제를 겪었단 말이에요. 국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중간에 캠페인을 보니까 흑인들과, 이들이 보통 민주당의 편이었는데, 그리고 히스패닉들, 그러니까 저소득 히스패닉들도 원래 민주당 편이었는데, 왜냐면 유색 그 인종이라는 그런 문제에서 그랬는데 이들이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통적인 이 지지 베이스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민주당이 했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되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미국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바이든과 거의 동일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그 우방국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게 아마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약간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해리스의 그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전 대통령이 다시 귀환을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문제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얘기가, 나 푸틴이랑 친해. 나 푸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쟁 끝내자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퍼부어줬어. 근데 지금 그거 낭비처럼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끝내야 돼. 한마디로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면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뭐 휴전? 아니면 정전, 종전 이런 문제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금까지 여기다 투수와 부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3년째 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지쳐가는 전쟁이야. 마무리 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접근법은 달랐잖아요. 뭐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고,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일종의 그 원조 제공의 논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해리스도 거기에 동조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이것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나토 국가들과 관계를 굉장히 트럼프 때에 비해서 잘 맺어왔고, 근데 나토 국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를 좀 더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해리스는 여기서 전쟁을 급격하게 끝낸다? 이거는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정책,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가 추구하게 된 어떤 외교 우선순위, 여기에서는 가장 극명하게 나는 차이점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지 않을까, 러시아와의 관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대북 문제를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 바이든 정부가 대북 문제를 바라봤던 기조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은 곧 대북 접촉을 시작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낸다든지, 또 김정은도 서한을 보내서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정체되어 있는 문제를 그렇게 지도자들 간의 서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본다 그러는 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지타산이 맞는, 긴장이 풀리는 거니까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속해서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노이에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한 번, 또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한 번, 이렇게 김정은을 만나서 걔를 핵실험 안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 안 하게 했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되고 나서는 좀 계속해서 막 미사일 실험 쏴대고 있지 않냐. 내 때 더 안전했다. 미국이 더 안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접촉을 하게 되고 북한과 뭐 대화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표현하냐면은 전략적 인내 2.0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전략적, 그럼 전략적 인내 1.0은 뭐냐? 오바마 때 얘기예요. 오바마 때 북한, 나 쟤네들 상대 못하겠어. 약속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도발만 해대고, 나 얘네들이 정말 계속해서 압력 넣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좀 뭔가 변화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 그때서 나한테 대화를 할게. 그 전까지 나 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손절. 딱 했던 게 바로 전략적 인내 1.0이거든요. 그럼 바이든은 달라졌냐? 하나도 안 달라졌어. 혹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대북 접촉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바이든 시절에 뭐 돌아보면은 대북 접촉 하나도 없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했던 것도 나 북한 문제 신경 안 써. 나 바빠. 딴 거 하는 거 바빠. 네. 해가지고 그냥 묻혀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측에서 접촉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북한 측에 만나자라고 계속 했었지만은 북한도 실제로 이제 응답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북 간의 관계는 사실상 이제 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그런 상태고.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 달라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까지 계속 외교 관계를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유지를 해왔던 해리스 입장에서 그 팀의 어드바이스를 계속해서 받을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도왔던 사람들의 입장은 북한은 믿을 만한 상태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나갈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인풋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뭐 전략적 인내 2.0의 연장선 상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나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태도가 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관성 있게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얘기하는 뭐 줄곧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끔씩 던지면서 저희의 가슴을 막 콩닥콩닥하게 하는데 네.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그 한미 관계도 여전히 바이든 정부 때랑 조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랑 바이든 대통령의 4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맹에 대한 언어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 나라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한다, 프리라이드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다들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은 착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멋지게 얘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일 뿐인 거죠.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동맹을 대하는 접근 자세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미동맹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도 그리고 트럼프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중요해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할 때 미군의 그 한미동맹의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북한과도 가깝지만 중국과도 가깝잖아요. 근데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제1의 외교 이슈가 될 거다, 양쪽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중국 문제잖아요. 중국 문제. 그럼 중국을 상대를 할 때 있어서 미국 혼자 상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말은 거칠게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한미동맹의 어떤 근본을 훼손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 그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한미동맹 분담, 우리 한국이 얼마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압박? 이거는 뭐 확실하게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긴 하지만 10월 말에 우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한 어떤 특집 중에 어떤 미국 선거를 놓고 할 것 같은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홍보. 네, 정확한 날짜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네, 다음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누가 오시는지 그런 것까지 예, 그럼 오늘 이 시간에서는 왜 그 바이든이 해리스를 다음 대선 후보로 지명을 했을까? 그리고 이 해리스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판도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외교안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